이렇게 두개 하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김타치입니다. 제가 아이폰 11을 구매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바로 액정 보호 필름과 케이스를 구매하는 거였어요. 물론 저는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매할 거기 때문에 뭐 케이스 안 써도 된다 하지만 사실 그 케이스 질이 또 은근 매력이 있거든요. 그리고 그냥 쓰기는 좀 불안하잖아요. 그래서 바로 케이스를 구매를 했는데 바로 이거 투명 케이스를 구매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투명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폰의 색감을 다 살릴 수 있는 대신 약간 뭔가 좀 부족하기는 해요. 그래서 이번에 엘라고에 제가 직접 요청을 해서 케이스를 좀 받았어요. 그냥 하나만 달라고 그랬는데 네 개를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 사용해 본 색감 그리고 마감 등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엘라고에서 나오는 아이폰 11 케이스의 종류는 총 4가지입니다. 실리콘, 하이브리드, 슬림핏, 그리고 샌드 이렇게 4가지예요. 하나하나 살펴볼게요. 첫 번째,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. 무난하고 색깔도 괜찮고요. 자세히 한번 보면요. 자, 이 실리콘 케이스는 바로 이렇게 다 보호를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카메라 부분 깔끔하게 요 1단 부분을 살짝 감싸면서 잘 되어 있어요. 아마 이거는 아이폰 11 프로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. 색감은 약간 파스텔 톤이고 원래 이제 아이폰 11 색과 좀 비슷한 색감이에요. 그리고 요 안쪽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보들보들한 이게 뭐라 그러죠? 요 천은 아니고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돼 있어서 이 제 아이폰 11의 후면에 기스 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이 하이브리드. 얘는 지금 딱 봤을 때 핑크로 보이지만 실제로 착용을 하면 색깔이 변해요. 왜? 반투명입니다.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색이 뭐냐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마감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색깔이 좀 있고요. 옆면은 투명해요. 그리고 뭐 요건 약간 이제 고무 재질이나 이렇게 돼 있고 딱딱합니다. 완전히 옆면 아랫면까지 다 보호가 되는데요. 얘 이제 특이한 거는 자 보세요. 색깔이 보라색이 됐습니다. 녹색과 핑크가 섞여가지고 보라 색상이 돼버렸어요. 자 그리고 옆면은 그대로 투명하니까 녹색이 보이죠. 근데 은근 이것도 이쁘더라고요. 색상이 역시 파스텔톤이 그래도 남자든 여자든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. 아이폰 11의 특징이 색상이니까요. 세 번째는 슬림핏이에요. 슬림핏은 약간 호불호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바로 이렇게 슬림핏인데 굉장히 얇고 이 핏감이 굉장히 좋은 대신 약간 좀 이게 보호가 될까? 깨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되긴 합니다. 게다가 얘도 있어요. 한번 볼게요. 슬림핏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플라스틱이에요. 고무는 아니고 그래서 이쪽 부분이 다 이렇게 트여져 있어요. 요 사방이 트여져 있고 밑에도 트여져 있고 대신 엘라고 제품이 좋은 게 다 프로텍트가 되기는 합니다. 얇아서 이 그립감이 훨씬 좋습니다.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. 감은 좀 뭐 제 스타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좀 어두운 제품 그러니까 뭐 검정색이나 이런 거랑은 잘 어울릴 것 같고요. 보시면은 이렇게 누르는 것들도 잘 되어 있어요. 그리고 하나 더 좋은 게 여기 엘라고라고 써 있는 부분 있잖아요. 이거를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스트랩, 손목 스트랩으로 교체를 할 수 있어요. 아이폰은 이렇게 끼는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케이스에 보통을 끼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보통은 이런 데 있는데 얘는 여기에 있습니다. 실제로 착용을 해보면 이렇게 뒤쪽에 아래쪽에 이 스트랩이 걸리는데요. 이게 괜찮은 게 손목을 걸고 이렇게 잡기가 굉장히 편해요.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잡고 뭔가 이렇게 떨어뜨려도 걸리게 잘 떨어뜨리는 사람이 이거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. 마지막 네 번째는 샌드 케이스예요. 샌드, 모래죠. 그래서 얘는 정말 특이합니다. 우선은 단점부터 얘기하면 굉장히 두꺼워요. 그러니까 아이폰이 엄청 두꺼워지는 대신 이 뒷면에 이렇게 모양이 스르륵 바뀌죠. 자세히 볼게요. 여기 이제 바탕이 저는 이렇게 같은 색으로 이렇게 맞췄는데요. 위에는 노란색 모래가 쇽 이렇게 잘 움직여요.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느낌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미지랑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두 개 하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이 네 가지 케이스 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데일리에는 이 실리콘 케이스를 쓸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좀 지루해질 때 하나씩 바꿔가면서 기분 전환해 가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안쪽에 마감도 괜찮아서 아이폰 11에 흠집이 날리도 없고 괜찮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사실
애플 정품 케이스 사면 좋죠. 애플 자체에서 나오는 케이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. 하지만 가격이 문제예요. 걔네들 다 5, 6만원씩 하거든요. 근데 얘는 뭐 만원대에서 뭐 2만원 초반대까지 판매를 하고 있으니 사실 정품 케이스 하나 살 바에 요거 한 두세 개 정도는 살 수 있으니까 훨씬 좀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마감도 나쁘지 않거든요. 그래도 정품 케이스를 제외한 케이스 중에서 가장 마감도 좋고 이쁜 이 엘라고 케이스를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. 뭐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. 실제로 써보니까 좋더라고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다음에 또 괜찮은 제품들 한번 소개해 볼까요? 자, 다음에 뵐게요. 안녕. 확실히 민트도 이쁘고 퍼플도 이쁜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아이폰 11 만약에 사실 거면은 퍼플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. 색깔 굉장히 이쁘네요.